Hello everyone, this is Jean and welcome to my channel. And I'm very happy to see you all today. Okay,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one of the useful expressions that I like. 제가 좋아하는 표현 오늘도 같이 배워볼 건데요. Today's expression is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which means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Right? take는 뭐뭐를 취하다, 뭐뭐를 가져가다, 뭐 이런 뜻이죠. your 하면 당신의, 그 다음 time 하면 시간이란 뜻인데요. 같이 볼게요. So, take your time 하면은 상대방한테 천천히 본인이 하실 거 하세요 라고 말할 때 씁니다. take your time, okay? So, 너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If you take your time do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take your time 하는데 doing ing 하면 doing ing, do ing something 이거잖아요. You do it quite slowly. Quite은 꽤 그리고 천천히, 꽤 천천히 하거나 하고, 그리고 do not hurry. 여기서 hurry는 동사예요. 적어드릴게요. hurry는 동사, 그렇죠? hurry는 동사예요. You are not hurry. 급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Take your time, ing something은 당신이 어떤 일을 꽤 느리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그제 영어 학습법 그 전자책에도 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썼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영어 공부를 할때 이미 이 표현을 언제 써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 학습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매수를 할 때부터 매도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가격을 얼마에 샀으면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습 관점이 저는 이제 아웃풋을 생각하면서 마인드셋도 아 이거 나 써야지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공부가 되게 잘될 거예요. So, 그 다음 예문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collinsdictionary.com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두 문장 있습니다. Take your time. 천천히 해. Cross told him. Cross가 사람 이름인가 봐요. 근데 cross가 좀 특이한 말 뜻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I am in a hurry. I'm in a hurry. 그래서 여기에서는 hurry가 또 나왔는데 앞에서는 동사였죠. Do 이렇게 앞에선 동사였어요. 보시면 do not hurry. 그쵸? Do not hurry 이렇게 나왔고, 여기 뒤에서 보시면 in no hurry.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사로 나왔습니다. 나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in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next sentence, 그 다음 문장 같이 볼게요. 이것도 다 collinsdictionary.com에서 가져왔습니다. He took his time. 시간을 가졌는데 동사 ing 또 나왔어요. answering 이렇게 했죠. He took his time answering, knowing that 대답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걸렸다. 뭐 끌었다도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렸다. 왜 시간이 걸렸냐면 knowing that 어떤 걸 알았냐? that 이하를 알았다. He must select his words. select는 고르다란 뜻이잖아요. 고르다. His words 하면은 그의 말,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쓸지를 골라야 됐기 때문인데, with great care. 여기 보면은 carefully란 단어가 있어요. carefully란 단어가 있죠. 이게 우리가 아는 조심스럽게라는 단어인데, 영어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영어식 사고인 거죠. 영어식 뭐. 그쵸. 원어민들한테는 with great care가 상당히 익숙한데, 한국 사람들이 carefully 하면은 어색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carefully라고 you need to select things carefully. 이건 이제 구어체에서 쓰는 거고 with great care는 아마도 문어체에서 쓰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알아두시고 요런 것이 이제 with great care라고 하느냐 할 수도 있고 carefully도 된다.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수업 끝낼 건데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성이 완벽보다 낫다.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제가 거의 10년을 이런 고통 속에 살았어요.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일이든 뭐 인간관계든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완벽한 걸 바라지 않기로 했다. 네? 완벽을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80%지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80%. 물론 이제 뭐 이게 안전과 관련된다든지 뭐 건강과 관련되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한80%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성과를 내자가 저의 그 공부하는 그 방법의 주요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의 완성이란 이거를 내가 원어민한테 결국에 그딱 적당한 환경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10번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기. 거기에서 더 좋은 거는 20번 소리내서 말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스터디하는 그 카톡방 같은 데서 음성 녹음을 해서 보내면 더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성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거 막뭐 100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10번이라도 한다. 20번이라도 한다. 음성 녹음 5번이라도 보내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take your time 5번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So let's do it together.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그럼 yes, I'm ready. 네, 시작할게요. Take y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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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Take your time, 동사 ing, something. 아니면 take your time, 동사 ing. 이렇게 쓴다고 했죠? Take your time, 동사 ing.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Okay, everyone. Thank you for listening today. And I'm your friend, Jean. So see you next time. Bye bye.